살다 보면 삶의 무게에 지쳐서 밥알 씻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 국수 한 그릇이 생각나더군요. 후딱 삶아 김치 몇 조각에 후루룩 먹는 국수 한 그릇. 뜨끈한 국물에 고명을 곁들여 정신없이 한 그릇 비우고 나면 몸과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는 듯 하죠. 그래서일까요? 국수 좋아하는 사람 참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한 국수의 땅은 따로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의 땅, 제주도입니다. 국수거리가 따로 있고 1인당 국수 소비량도 전국 최고라니 그 사랑을 알만하죠. 오늘은 후루룩 넘어가는 제주도의 국수를 따라 길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번 제주 여행의 첫인사는 푸른 보리 물결이군요. 춤을 추는 것처럼 넘실대는 보리떼들을 보니 청년으로 돌아간 듯 가슴이 뜁니다. 어느 영화에선가 이렇게 손이 가는 게 조선 초기에 그 문신인 고덕중 씨는 제주도를 일러서 이제 북쪽으로는 큰 바다로 베개로 비고 남쪽으로는 높은 산을 이렇게 대하였다고 했는데 큰 바다와 높은 산 사이에 있는 제주도는 눈이 없어서 대부분 이런 보리나 또 메밀 농사를 주로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보리와 메밀에서부터 시작된 제주도 국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야, 참. 자, 제주도 국수를 찾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제주도 국수 로드의 시작은 중산간에 위치한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농사를 지어왔다는 고지현 씨입니다. 오늘은 파종을 하기 위해 밭으로 나서는데요. 아버님 지금 이렇게 뭐 뿌리시는 거예요? 메밀이요. 메밀이요? 네. 어허, 메밀 씨앗을 뿌리고 계셨군요. 밭이 대부분인 제주도는 이렇게 잡곡 농사를 많이 짓는다죠. 여기는 이제 밭, 아, 저 벼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보리나 그런 거 이제 조 그런 거는 돼도 이 다른 것들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메밀, 고구마 같은 거 메밀하고 고구마하고 그 서터서 이제 범벅, 범벅이요. 범벅 이제 고구마 범벅. 척박한 토양과 줄기를 꺾어버릴 정도로 강한 바람, 그 모진 환경 속에서 메밀은 그나마 잘 버텨주었습니다. 고지현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사모님이세요? 아니에요. 아, 네. 이게 메밀을 이렇게 갑니까? 예,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네. 채로 이렇게. 채로 치고. 채로 치고요. 예, 그럼 하얀 치고. 가루만 뽑아내는 거예요? 예, 예. 하얀 가루만 뽑아내는 거예요. 제주도는 잡곡을 가루로 내어 먹는 분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껍질을 벗긴 메밀을 메밀 쌀이라고 할 정도로 잡곡이
주식이었죠. 이 쌀은요 빠서 팔고. 요건 예. 요 하염은 꺼내서 판단 말이죠. 예, 팔아서 아이들 학비도 하고 옛날에는 이 몸을 갈아서 이 학비도 하고 먹음 쌀도 받아다 먹고. 몸이 보담도. 몸을 이러니까는 예. 참 재밌습니다 예. 말씀하시네요. 메밀이 아니고 제주도 말로 몸을. 몸을. 예. 제주도로는 메밀. 메밀. 쌀이 귀했던 제주도에서 안악들은 식구들에게 무엇이라도 먹이기 위해 열심히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우리 거래 잘 거라지요 나예. 맷돌을 돌리고 또 돌려 만들어낸 거친 잡곡 가루들이 이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힘든 시간은 추억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음식은 별미로 남았습니다. 옛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감자라고 그랬어요. 감자 넣고 메밀가루 넣고 해서 번복했어요. 그럼 감자는 뭐라고 불렀어요? 감자는 지실. 지실이라고 불렀어요. 지실. 주식으로 먹을 쌀이 없으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선 무엇이든 양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감자나 고구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철 채소에 메밀가루를 넣어 범벅을 만들어 먹었다는 겁니다. 되직하게 만들어서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루가이 죽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 것이 범벅. 예전에 이거 밥 대신 많이 드신 거예요? 그렇지. 쌀 없으니까 이거 몸을 거로 가라는 제일 나중에 거. 이거 제일 못한 거. 메밀은 이렇게 제주의 모든 재료들과 어우러지면서 긴 시간 배고픈 제주를 먹여 살렸습니다. 제주의 안악들에게 메밀은 구황작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면 메밀 반죽을 뚝뚝 떼어 넣어 미역과 끓여 메밀 조배기를 만들어 먹습니다. 메밀의 성분이 산모의 젖을 돌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금방 해산하면 일주일 안에 이걸 해 한 달밭이 썩죠. 낭푼으로 큰 낭푼으로 수백이 떠주니까 안 먹지 못해요. 먹어야 해요. 먹어야 해요. 경해야 원래 저 무유도 잘 나고 그러니까 이거 해 먹여. 제주의 산모들은 메밀을 한 마를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니 제주의 메밀의 쓰임이 참 귀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매가 닮아있는 두 사람. 한 마을로 시집아 50년 넘게 국수처럼 길게 이어진 인연이랍니다. 모든 면이 좋아. 동생 같고. 동생처럼 뭘 잘해줄까요? 모든 것이 잘해. 언니. 마도 잘 뜨고. 그럼 동생이 보는 언니는 어떨까요? 그렇죠. 엄청 잘해주지. 아니 뭐 없는 것도 먹으라고 주고 이렇게 막 베풀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꽃다운 시절 담넘으로 먹을 것을 나누던 새색시들은 이제 함께 늙어갑니다. 서로가 있어 힘이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곡인가요? 꽝곡이.
제주도에서도 특별한 음식 메밀 꽁국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이 나오는데. 특별한 나오게. 손님? 어머님한테 특별한 손님은 누구세요? 특별한 손님 누구? 먼 데서 어디 일본에서 작은 아버지 나오실 때 아. 그런 땐 이런 거 사다가 해드리지. 메밀 국수 좋아하니까. 좋아하시니까. 예. 걔나 우리 작은 아버지 일본 계시니까 네. 이젠 돌아가셔 버렸지만은 그 작은 아버지 오실 때 똑 해단 드렸어. 예전에. 예, 예전에. 아, 드시면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 많이 좋아했어. 우리 좋게면 우리 잘 해준다고 기뻤어. 소고기가 귀했던 제주도는 겨울이면 지천에 널린 야생꽁을 사냥했습니다. 그 꽁을 말려 육포로도 먹고 끓는 물에 살짝 익혀 꽁 도렴이라는 음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했다는데요. 네, 그중 최고로 치는 것은 뼈째 푹 삶아 육수를 만들고 고기를 일일이 뜯어내어 고명으로 얹는 메밀꽁국수랍니다. 꽁을 삶은 육수에 메밀칼국수를 넣고 한참을 끓여내면 깊은 맛의 메밀꽁국수가 완성됩니다. 점성이 없는 메밀의 특성 때문에 반죽을 짤막하게 써는 것이 특징인데요. 메밀과 꽁이 만나 과연 어떤 맛을 이룰까요? 오시지 않나 수고했다. 네네. 아이고 이게 무슨 묵입니까? 많이 아니, 무슨 이게 저 칼국수입니다. 칼국수인데. 꽁 칼국수. 네네. 아이고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있어요. 그 자그만 다시 이제 제주에서 맛보는 첫 국수입니다. 네. 아주 이쁩니다 맛이. 범벅이나 조배기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던 메밀꽁 국수는 아무 때나 맛볼 수 없었기에 더 기억에 남는 귀한 맛이랍니다. 그냥 이렇게 고생한 분들 얘기 들으면은 참 현대 행복한 것 같은데 현대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행복도는 더 낮은 것 같아. 모든 것이 흔하면 그 가치를 모르는 법. 음식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주의 유명한 얼굴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궁금하시죠? 아, 옳지, 옳지. 손님 오는 줄 알았구나. 오 그래.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뭘 먹었어? 잘생겼죠? 점심 먹었어? 아이고. 이게 제주도에 무슨 돼지인지 아시죠?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제주도에서 집집마다 이 화장실 밑에 이 돼지를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잔치가 나면은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끼리 아주 큰 잔치로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똥돼지에서 유래한 국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메밀에서 시작한 제주 국수 여행의 두 번째 목적지. 여기는 애월입니다. 이 마을에선 삼삼오오 모여드는 동네 노인분들과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다들 모였을까요? 아 오늘 저 자원봉사 단체에서 장수 사진을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지게 단장하셨네요. 예예. 멋있으세요. 이 마을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동네 어르신들께 국수를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은 장수 사진을 찍는 날이라 마을 회관에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다
없어. 단추 없어. 사진을 찍는다니 할머니들도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평소 안 하던 화장을 하려니 영 어색하신가 봅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화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차 차야. 오늘 처음 해보신다고? 시집 오실 때도 안 하셨어요? 요즘 어서 왔니? 저기 저 그때도 안 하셨어요? 그때 막 위험한 때라고는 아니에. 오늘 화장 처음 해보신 거예요? 되게 고우세요 어머니. 네, 제가 봐도 참 곱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오늘처럼 사람들로 들썩이는 날, 제주에서 꼭 해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잔치에 빠지면 서운하다는 빙떡입니다. 한철 때 자식들 결혼시킬 때 다 해가지고 먹이거든. 그러니까 잔치 먹으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메밀의 독성을 무가 중화시켜준다니 메밀 부침에 무채를 넣은 빙떡은 제주 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제주에는 재미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삼촌 물고리 엄수다. 봐야지. 동네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삼촌이라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 고향 제주도 풍속은 남자도 삼촌, 남일 경우에 친척이 아닌 남일 경우에는 남자도 삼촌, 여자도 삼촌. 할아버지는 막 늙은 할아버지고 할머니도 막 늙으면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삼촌은 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좀 젊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아요. 국수 가져가. 네, 마을 사람들끼리 한 가족처럼 지내는 제주도민의 정겨운 호칭이네요. 꼿꼿하게 각이 잡혀있던 국수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풀리듯 호칭 하나에도 마음이 들어가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겠죠. 자, 삼촌이 국물 떠줄까? 국물 떠내 주세요. 아까 고민 물어놔. 빙떡과 함께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와 뼈를 푹 고아낸 육수에 말아내는 고기국수입니다. 진한 육수와 고명으로 얹는 채소, 삶은 고기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데요. 잔치가 있으면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남은 뼈로 육수를 내 국수를 대접한 것에서 유래했답니다. 고기도 귀하고 밀농사를 짓지 않아 밀가루 건면도 귀했던 제주에서 잔치 때나 먹어볼 수 있었던 음식이랍니다. 마을 잔치에 나가 먹고 경아 집에서 끌려 먹을 때 하려도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이 농촌에는 이 국수 장사도 없지게 이 매점도 없고 옛날을 하니까 먹지 못해봤지. 국수 드실 때 맛있으셨어요? 어이구 맛있지. 맛있지게. 고기국수의 맛을 제주 사람들은 배지근하다라고 표현하더군요. 묵직하면서도 감칠맛이 난다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제주의 묵직한 맛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국입니다. 이거 바다에서 나는 우리 제주말로 몸국. 근데 이거 바다 해초 중에 바다 해초. 이걸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돼지고기 삶아난 물에 뼈 고운 물에 이거를 메밀가루 풀어놓고 해가지고 여기서 국 끓여서 이제 제주 마음국이라고 해요.
돼지고기와 뼈는 물론이고 내장까지 푹 끓여 모자반을 섞은 것이 몸국입니다. 귀한 돼지고기를 온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뜰하게 나누기 위해 태어난 음식이 몸국과 고기국수인 것이죠. 그 마음이 참 기특하면서도 한편 먹먹하기도 합니다.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장수 사진을 찍을 준비도 끝났습니다. 평생 처음 찍는 독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마지막 인사가 될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기억에 조금이라도 더 곱게 남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나이가 이만큼 먹으니 죽는 것보다 서러운 것이 잊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린 사진을 찍나 봅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동네 아낙들의 발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후루룩 빨아들이는 국수 한 가닥에 옛 추억들이 딸려 올라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온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던 시절의 이야기죠. 고기가 이런 점이 이런 두꺼운 점이 아니라 조인장 모양을 얇게 썰어서 그래서 석점 주는 습관이 있다고 석점. 한 점은 주면 너무 야박하니까 석점. 석점을 주는데 조인장 같이 썰어서 줘. 그렇게 이제 제주도가 그 토속적으로 이제 그 생활 품속이 어려웠고 그때만 해도 제주도 이제 서수 가지고 보리쌀을 하고 이제 조를 갈아서 이렇게 해서 먹는 지방이라고. 조금 더 시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제 제주는 국수거리가 생길 정도로 국수가 흔해졌습니다. 분식 문화가 제주 식문화의 밑바탕인 만큼 제주는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자기 단골 국수집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고 할 만큼 국수 사랑이 큽니다. 옛날에는 먹고 시어머니 몰래 먹고 밭에다가 일러다가 물 먹으러 온다 해가지고 와서 몰래 막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설사난 적도 있었어요. 진짜. 아니 진짜예요. 배고파가지고 일러다가 국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몰래 와서 들고 먹고 또 저녁에 또 먹으라 하면 먹고 하다 보니까 먹었다 말은 못하고 이중으로 먹었죠. 제주 시내에 오래된 국수 공장을 찾았습니다. 가업 승계 기업 인증서. 이 가업을 존중해주는 존중받은 제면 공장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동생분. 아, 동생분이신가? 형제 간에 의의가 좋고 형제 간에 국수를 지키시는 거구만요. 밀이 나지 않던 제주에 언제부터 밀가루 건면이 흔해졌는지 궁금했는데요. 이 오래된 국수 공장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오셨어요? 상당히 오래되셨지? 기치님이
저 65년 전에 65년 아버님께서 예 부산에서 불건 떼다가 네 이 저 그 당시에는 동문 노타리가 시장인데 네 저 부산에서 불건 국수를 떼다가 떼다가 소매했어요. 그러다가 유격 일어나니까 유격 맞으시고 유격 잘 받으니까 노라를 그때는 다른 노라 두 개를 처치해갖고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하셨고요. 분식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제주에서 밀가루 근면은 국수 문화를 꽃피게 한 출발일 텐데 그게 언제일까요? 5.16대로 저 건설을 적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원조 물자 밀가루로 많이 들어왔다고 근데 그 노임을 밀가루로 줬다고 그 밀가루를 배급소에 그 가져가면 밀가루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줘 그러면은 그 배급소에서는 그 밀가루를 개인 판매하기가 힘드니까 이 국수 공장에 주로 다 판매했는데 아이고 여기 저분대로 아휴 여기서부터 냄새가 대단하네요 국수 냄새가 예, 아유 이거 봐 예. 철렁철렁 침을 치고 있네요 예. 아유 이게 얼로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야 되나?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예, 이쪽으로 아 여기 또 예. 손쉽게 끓일 수 있는 밀가루 건면은 무엇이든 양을 불려 나누어야 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식재료였습니다. 국수가락 사이로 국수가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국수가 바람에 춤을 추고 있어요. 한 재래시장에서 60년 넘게 순대국밥집을 하고 있는 진순목 씨입니다. 이곳에서도 밀가루 건면의 덕을 톡톡히 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순대국수인데요. 순목 씨는 순대국수는 물론 순대를 만들고 국밥을 마는 법까지 모두 시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시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국밥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순대도 그대로 담았다. 또 국밥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해 그래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우리 시어머님이 했던 대로 내가 저가 하고 있었다 지금. 예. 시집을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도와 순대 국밥집에서 일했던 순복 씨. 메밀과 돼지 피를 듬뿍 넣어 만드는 제주도식 순대 역시 시어머니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옆에서 배우다 보니 그 맛은 물론 취향이나 성격도 닮아갔답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쓰던 거. 이제 이렇게 헐어도 지금 살에 가니까 안 나왔네. 이걸로 그냥 썸쓰다. 국밥을 끓이던 장작과 아궁이는 가스불로 바뀌었지만 어머니의 물건은 남아있습니다. 추억이 스민 물건은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법이죠. 순복 씨의 시어머니는 손이 크고 인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순대국수도 늘 허기져 있는 부두의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40년 전, 50년 전, 예, 그때 여기 저 부두에 그 저 막 짐 터고 일하는 사람들 있었으다게. 그 어머니 그 거기 일하는 분들이 여기 왕은 이 국밥 봉구를 먹게 막 줄성이들 하시게. 이쪽 이거 봉구를 먹게. 그러면 이 당분으로 형 봉구를 채줘도 모자라더니 형이 더 먹고 일하시다. 네, 밥하고 국수랑 같이 나서 했는데 양이 많아요 그때는. 한창 먹을 젊은이들에게 무엇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귀한 쌀밥을 더 넣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국수를 넣어 양을 불리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제주도에는 그 국수 우동을 많이 먹고 즐기고 하는데 이 국물에다가 이렇게 순대 국물에다가 하는 것은 맛이 좀 특이하고 담백하면서도 이제 일반 국수 먹는 것보다는 맛이 확연히 달아요. 맛있죠. 네. 순복 씨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푸짐한 순대국수 한 그릇을 비워내고 기운차게 문을 나서던 젊은이들을 말이죠. 네, 이제 바다 쪽으로 길을 틀어봅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조용남 씨의 고깃배는 벌써 출항을 했습니다. 인경호가 저 21분 남쪽으로 해서 조업의 시작은 바다에 던질 주낙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게 낚시 하나하나 간격이 이거 2m 60이니까 이제 낚시 가락 수가 한 150 가락 보고 이제 파톡이 한 400m 됩니다. 자, 이제 주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남 씨의 목표는 제주의 귀한 몸 옥돔입니다. 주낙을 다 풀었으니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한 시간쯤 지나 첫 생선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잡혔을까요? 그건 뭐예요? 우럭이잖아, 우럭. 돌우럭. 돌우럭. 우럭. 돌우럭. 어, 이게 진짜 우럭이에요. 가이사 우럭. 돌우럭 시커먼 거 나오죠? 뭐예요? 이게 바로 육지선 하는 열기라고 하죠, 이게. 열기요? 야, 여기서는 이거 볼락이라고 해요, 볼락. 볼락이요? 예. 그런데 기다리던 귀한 손님, 옥돔은 보이질 않네요. 어? 잡혔나 봅니다. 이제야 그 모습이 보이네요. 싱싱한 제주산 옥돔입니다. 쉽사는 색깔 자체도 시커스름해요. 검어요, 검어. 고기 자체가. 국내산은? 예, 국내산은 이렇게 잡는 거는 옥돔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무늬가 있고, 꼬리에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 국내산입니다. 여기서 잡는 거예요. 제주 사람들은 옥돔만 생선이라 부르고 나머지는 잡아라 한다죠. 그만큼 옥돔은 제주에서도 생선 중에 으뜸으로 여깁니다. 저도 말린 옥돔만 봤지 이렇게 생물 옥돔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영남 씨가 잡는 당일발이 옥돔은 멀리 나가 며칠씩 잡아오는 것들보다 더 싱싱하고도 맛이 좋답니다. 부인 김영선 씨가 마중을 나오네요. 오, 근데 쏟아놓고 보니 꽤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 집에 가면 돼. 이모. 에? 뭐 햄수가 미역 하나만 줍사. 미역 볶으려 먹게. 요거 반짝한 게 좋다. 예예. 남편 영남 씨가 쉬는 동안 영선 씨는 시모님께 미역을 얻어왔습니다. 허기진 남편의 속을 달래주기 위해 마음이 바쁩니다. 네, 오늘 바다에서 따온 미역으로 국을 끓일 참인데요.
그런데 이 집의 미역국은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 옥돔하고 미역하고 같지는 않아야 그 옥돔 맛이 미역이 다 들어 물이 들어간 맛이서. 아, 네. 그래 미역 맛이 넣지 마. 같지는 같지는. 네, 시모님 말씀처럼 싱싱한 옥돔을 넣어 미역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옥돔은 비린내가 적어서 제주 사람들은 맑은 국으로 즐겨 끓여 먹습니다.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음식이기도 하죠. 이거 물 받아가지고 그 저기 국수 하는 거 그거는 물끓인 물에 아니면 그냥 끓여요? 물끓여 끓는 물에다가 해요. 그렇지 그렇지. 옥돔을 손질하는 것을 보고 남편 영남씨가 부엌으로 들어섰군요. 베테랑 주부 영선씨도 남편에게 칼을 맡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회를 떠야 할 때인데요. 사실 영선씨는 무태서 시집으로 왔답니다. 고향이 어디신데? 하동입니다. 경남 하동. 아, 예. 제주로 시집 오신 거네. 예.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옥돔 요리들 많이 드셔보시고 옥돔 음식들? 처음엔 저 안 먹었어요. 옥돔. 맛있는 것도 몰랐고 근데 구이 같은 거는 이 사람은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튀기면 후라이팬에 튀기면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맛있어요. 두 사람은 펜팔로 사랑을 싹지었답니다. 제주라는 낯선 섬에 들어오는 것이 겁도 났지만 든든한 남편을 믿고 배를 탔습니다. 회를 뜨고 남은 생선뼈와 머리로 육수를 내립니다. 뱃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생선국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얘기하기를 옛날에 이렇게 한 번씩 끓여 먹었대요. 그냥 잡고기들 이것저것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옛날에는 뭐 가시 바르고 그러지도 않았나봐요. 그냥 거기다가 라면이 처음에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라면이 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수가 많으니까 국수를 넣고 끓여서 드셨나봐요. 제주도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옥돔, 볼락 등을 넣어 생선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비린내가 거의 없고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함이 뛰어난 음식이죠. 제주도에서 밀가루 건면이 대중화되면서 해안의 풍부한 산물들을 만나 발전하게 된 다양한 국수 음식 중 하나입니다. 구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들구둥하게 잘 말린 옥돔을 석쇠에 구우면 표면에 기름이 배어나와 고소하고 담백한 옥돔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살이 물은 옥돔은 날로 먹을 땐 물회로 주로 먹는데요. 제주 물회는 된장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종 생선과 해산물을 이용한 싱싱한 물회는 제주 사람들이 국 대신 상에 올려 먹을 정도로 즐기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옛날 어머님이 끓여주셨던 생선국수를 이모님 식구와 둘러앉아 맛을 봅니다.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를 여윈 영남 씨는 이모님을
어머니 삼아 살아왔습니다. 어우동이야 우동이. 야 이모 이건 막 어릴 때부터 키워주시느라 할 고생했어. 아이고 고맙다. 이거 뭐, 뭐가 없어 이거. 이모 맛 좀 봐. 아이고 맛있죠. 물레도 막 맛있죠. 적으면 됐어. 영남씨의 투박한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거친 파도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온평리 해녀들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첫 성게잡이에 나서는 날입니다. 수경으로 속 영양 닦을까? 속으로. 오랜 세월에 쌓인 삶의 지혜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수경을 쓰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몸을 맡겼던 제주의 바다입니다. 성게를 캐러 들어갔다지만 바닷속은 다양한 해산물이 지천입니다. 뜻밖의 수확을 얻는 것도 물질의 재미라죠. 해삼! 해삼이요? 목탕! 네? 목탕! 목탕! 붉은 해삼, 홍삼을 보여주고 이내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갑니다. 줄 하나의 몸을 의지해 하염없이 바닷속을 누빕니다. 아, 드디어 성게 무리를 찾았습니다. 호미를 든 해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아! 성게예요. 바다 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에서부터 한가롭게 바다 밑을 논일다 봉변을 당한 문어까지. 네, 오늘 해녀들의 수확이 푸짐합니다. 야, 잡았다! 우리 입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찌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어쩌면 제주의 음식들은 이 거친 파도가 만들어내는지도 모릅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험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로 들어간 해녀들의 험난한 삶이 그네들의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서 오시오, 어서 오. 고생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았어요. 아이고, 오라. 성게. 아이고, 수고하셨네.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이게 다 손, 눈, 발 다 움직여가지고 이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죠? 더는 등에 지지 못할 정도로 성게를 잡아야 하루 물질이 끝납니다. 억척스럽게 캐낸 성게가 참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네요.
성게알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단백질이 풍부해 인기가 좋은데요. 그만큼 더 캘 욕심에 위험한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고망에다가 이런 고망에다가 이것이 딱 들었죠. 이렇게 개민 골각지로 영영 팔 때는 이것이 곧 나음직 나음직 하면서도 안 나오죠. 그럴 때 숨이 골가닥 넘어갈 것 같지. 아이고 이번은 죽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순간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캐낸 성게. 그에 비해 나오는 성게알은 참 감질납니다. 성게알이 왜 그리 귀한지 알 듯합니다. 물질을 끝내고 나오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주로 국수를 끓여 먹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꽁꽁 언 몸을 풀어주기엔 뜨끈한 국수만한 게 없답니다. 오늘은 성게국수를 끓일 참입니다. 제주도는 성게국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죠. 성게 한 가지만 들어가면 국수가 맛있어요. 뭐든지 성게는 꼭 저 맛있는 식품이라 가지고 제일 이 성게가 바다에는 성게가 최고잖아요. 전북다운 성게. 다른 양념을 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제주국수의 특징입니다. 재료가 싱싱하니 그 위에 얹은 양념은 본래의 맛을 해칠 뿐이겠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것이 제주국수의 맛입니다. 성게와 함께 잡은 해산물들로 회무침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날 그날 바다가 주는 것들로 상을 차려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니 뭘 더 잘 먹어보겠다 하는 욕심도 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대로 욕심내지 않는 삶.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게 잡아도 다 팔지 우리 안 먹어요. 아이고 참 속상해. 오늘 벌어야. 사는 게 참 바빴습니다. 아니 국물 먼저 마셔야 돼.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국수 한 그릇으로 후루룩 때우며 물질을 했습니다. 아 맛있다. 이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성게 맛을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팔라고 팔기 때문에 잘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그러니까 나는 넣지 마라 이러시는데 들키면 그래 가슴이 멍멍해져 그게 아니요 우리 엄마들은 모두 다 그런 정신으로 살고 여러분들도 그 어려운 바다와 싸우면서 그런 정신으로 산 거예요. 해녀들의 국수는 곧 그들의 삶입니다. 제주에서 쌀밥은 너무 귀해 그 모습마저 곱고 예쁘다 하여 고운 밥이라고 했답니다. 고운 쌀밥 대신 이들의 허기를 채워준 건 거친 가루 음식들이었습니다. 제주의 국수는 삶의 허기를 채워주고 바쁘고 험난했던 세월을 함께한 음식입니다. 국수 한 그릇에도 치열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제주도의 여러 국수를 만나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도의 거칠고 투박한 국수들이 이 곧 제주도의 척박한 땅 그리고 억척스러운 삶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아휴, 밥 한 숟가락에도 목이 메이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럴 때 뜨끈한 국물에 후루룩 넘어가는 국수 한 그릇이 어떨는지요.